자, 지금 청약시장 얘기하면서 우리가 13대책 끝나고 나서 아까 우리가 지금 거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부동산이 거래가 굉장히 손바뀜이 쉬운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떨어졌고 분양 경쟁률 가점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13대책 이후로 물론 실거주 의무는 아직까지는 뭐 해결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매 제한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풀린 그런 수준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분양권 거래가 뭐 빠르게 좀 이어지고 있고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보도들, 내용들을 접하고 있는데, 거래가 잘 된다라는 거, 또 거래 손바뀜을 할수 있다라는 거는, 유동성에 묶여있는 부동산 가치, 그다음에 그 부동산 상품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형성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거래 과정 안에서 그래도 그냥 무분별하게 사고 팔고 하시는 그런 단순하게 투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될 겁니다. 왜냐면은 여러 가지 만만치 않은 그런 시장이고 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규제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그런 숙제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할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주의할 점들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뭐 크게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분양권 거래는 다운 거래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운 그렇죠. 거래, 예, 조심하셔야 되고, 분양권은 등기 없이 거래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매매 계약과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 이제 마피가 막 붙어 있을 때, 이제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사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시행사들은 이제 분양권 명의 변경 절차 자체를 이제 그 일정 기간 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그 사기 범죄나 이런 것들이 기승을 부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마피가 붙은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피가 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등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라서 분양권 거래하실 때 항상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운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적발이 되면 나중에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금을 좀잘 따져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게 분양권이 좀 장점은 사실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 갈아타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추가 주택을 또 매수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세금적으로 좀 혜택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분양권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직 주택이 아니잖아요. 권리일 뿐이라서 주택 완공할 때 이제 취득세를 납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당장 이제 취득세가 안 들어가죠. 예,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득세에 중과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분양권을 매수하시면 뭐 이런 부담들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양권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현행 보면은 1년 미만 하면은 지방세까지 하면 77% 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66% 이렇게 내셔야 되기 때문에 좀 상당히 이제 뭐 양도 차익 거의 누리실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이제 완화를 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아직 이제 좀 불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개선안에 따르면 1년 미만 같은 경우에는 45%, 여기다가 이제 지방세 10% 플러스 하시면 되고요. 1년 이상은 기본세율로 이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뭐 1년만 넘겨서 이제 뭐 매도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 개선안에 따르면은 어쨌든 24년 1월 이후에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정되는 상황을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과세 요건도 잘 고려를 하시면 사실 갈아타시는 분들은 또 충분히 절세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는데, 사실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갖고 계신 분은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이제 적절하게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양권 보유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포함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주택자분들은 종부세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양권 거래하시는 게뭐 그런 면에서는 좀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최근 관련돼서 분양 관련돼서 여러 보도된 내용들을 한번 좀 짚어보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한 5개월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7월 민간 아파트 분양 동향들을 보니까 지금 그 전국입니다. 평균 분양 가격이 3.3제곱미터당 한 1,620 6만 원 정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6월보다도 0.26% 정도 상승을 했고,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는 약한12% 가까이 정도가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3.3제곱미터당 한 3,193만 원, 곧 3,200만 원 정도에 도달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또 수도권도 2,251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도 1%가 올랐어요. 1,333만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요 원인을 본다라면 건설 원자재 값이 상승을 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시멘트 공급 업체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봐도 톤당 시멘트 가격이 한 11만 9,600원 정도 해요. 이게 기준 자체가 지난 1년 대비했을 때도 한59.4% 정도 상승을 하다 보니까 역시 그 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최근에 또 최저임금도 인상도 했고, 시장의 근무 시간도 짧아지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압박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한 5차례 정도 동결은 하긴 했는데, 역시나 고금리에 대한 그 부담감 자체가 결국 원자재가, 인건비, 금융비 이런 것들이 다 상승을 해서 분양가들이 상당히 올랐다. 그래서 아무리 억제를 하고 분양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누구나 다좀 부담감을 갖고 있죠. 수요자도 그렇고, 뭐 공급자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잘 참고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뭐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다면은 이런 그 비용을 견인을 한 인플레이션, 특히나 이런 인플레이션 중에 분양가가 너무 과도하게 높다라고 하면은 이런 비용들이 지나치게 분양의 활기에 따라서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는 그런 구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보다 너무 좀 높다, 아무리 신축이라고 해도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신규 분양단지 인근에 한 5년 이내에 신축주택도 최근 만들어지는 아파트나 분양 아파트하고 커뮤니티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 잘 고려를 하시고, 분양 가격하고, 신규 5년 이내 아파트하고, 잘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뭐 갈아타기 하거나 분양을 새로 또 받거나, 내집 장만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과하게 올라가는 시기에는 차라리 뭐 운영 수익을 통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쪽으로 몇 년간은 이렇게 힘든 시기 때또 청약 경쟁률이 너무 과하게 형성돼서 고분양가가 됐다라고 하면 운영 수익을 통한 부동산 투자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또이 분양 시장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떴다방 같은 경우도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들 잘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분, 뭐 변호사님께서 항상 얘기하지만 일반 분양분이 조합원 분양분보다도 조금 상품이 조금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들 많이 주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그런 상품 자체에 더 많은 비용을 주고 일반 분양을 받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재개발을 활용하는 그런 투자 뭐 이런 방향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방향 같은 게또 분양받는 것보다 장점들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장점인지 조금 더 변호사님이 설명을 주시면은 시청자분들이 좀 편하게 와닿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돈을 벌려면 재개발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만 들어가시면 소액으로 투자해서 굉장히 대박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죠. 근데 이제 물론 위험이 커요. 왜냐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 때문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이 지연되거나 뭐 중단되는 리스크들이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소득 수준이 균일하지 않고 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 기간 자체가 좀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별해서 잘 들어가셔야 되고, 또 입주권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같은 그 구역 내 매물이라고 하더라도 투자 수익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최악의 경우는 입주권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잘 검토하고만 들어가시면 굉장히 이제 수익 면에서는 훌륭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공사비가 앞으로 이제 많이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익성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층 단지 같은 경우에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 곳들은 벌써 굉장히 비싸거나 아니면은 다 재건축 사업이 끝나버렸어요. 그럼 이제 사업성이 애매한 곳들만 남아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재건축 초과익환수제나 뭐 이런 것들까지 고려했을 때는 사실 이제 재건축 투자는 좀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앞으로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도 좀 눈여겨서 보시고, 다만 이제 재개발 투자하실 때 항상 걱정하시는 거는, 네, 그 어렵잖아요. 재개발 투자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실패할까봐 뭔가 입주권이 안 나오는 물건을 사신다거나 뭐 사업지 분석을 잘못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재개발 사업이 사업 기간이 길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간 안에 법적인 내용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될것 같고, 뭐 경제적인 경제성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하면서 난이도가 또 있으면은 공사비가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뭐 기술적인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부분하고 뭐 주변에 부동산이나 뭐 중개업소로는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김예리 변호사님께서 뭐 정비업체하고 적극적으로 또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조합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잘 활용하시면은 좋겠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또 부동산 전문으로 활동하시는 김예림 변호사님 활동을 잘 지켜보시고 또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상담을 희망을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김예림 변호사님과 연결을 할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고요. 아직은 뭐 지금 당장 재개발, 재건축 투자가 조금 막연하다,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투자의 방향들을 조금 안내할 수 있는 강연회도 꾸준히 개최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회사 자체에서도 강연회를 개최를 하고 또 다른 외부 언론사들하고도 같이 소통을 하면서 개최를 하고 있으니까요. 중간중간 체크하시고 많이 참석들 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약 경쟁률이 뜨거워지고 있고 가점과 경쟁률 안에서 뭐 분양가에 대한 이슈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앞에 짚어주신 것처럼 중요 관심 단지들 잘 지켜보시고요.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이 규제 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이냐 이런 부분들 좀 꼼꼼히 활용들 잘 하셔서 뭐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최근 들어서 프리미엄이 발생되는 이 과정 안에서 세금적인 부분들 뭐 이런 것들 잘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조금 어렵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좋은 정보 받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